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 친러 세력 정부들이 러시아로 정식 합병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력 반발하며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들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은 물론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까지 러시아 점령지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о том,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н юридически был утвержден. И уверен, эта процедура не займет много времени. 이번 발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며 점령지 내 주민투표를 종용한 뒤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당초 오는 11월 4일 국민 통합의 날을 즈음해 합병 투표가 실시될 걸로 전망됐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 탈환의 성과를 내면서 투표 일자가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협은 힘으로만 제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의 합병 주민투표 강행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